기도하겠습니다. 아, 제가 우리 75주년 그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아, 제가 우리 인천에 있는 남동고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우리 마니꼴이라는 그 군부대가 1,000명이 나가서 이번에 태권도 시범을 세계적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먼저 각하께서 보시기 전에 저가 먼저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건강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서 놓고 그 원수파 장군님 만나고 그랬는데 아 우리나라 군인이 한 60만이었잖아요 지금은 50만이래요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서 의원님 오셔서 저출산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또 강의 해주셨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오늘 여기 각 기도 제목 위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변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아멘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변창은 변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일게 하셨네. 변창은 변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여기 특별기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를 위하여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새 선협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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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계 여성 지도자 정책 심포점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시간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음성을 듣고 귀한 아버지의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었습니다. 특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육해공군 50만과 25만의 경찰과 6만의 최소자들이 평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기뻐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의 복음화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갈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6만의 교회와 10만 매의 목회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거짓 은혜와 축복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육감을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짓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라마다 나라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부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격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2023년 세계 여성 지도자 정책 심포점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